이제는 이 책은 읽는 책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떤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역할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랜만에 책 소개하는 영상을 기왕에 찍는 김에 우르르 찍어보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할 책은 이겁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이제 찾아서 읽는 책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인 것 같아요. 보통 가을, 늦가을쯤 되면 저는 문득 이제 이 책을 떠올리고, 내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찾아보는 책이 바로 이 책,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3이고요. 부제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2023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김난도 교수 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이나 되네요. 그리고 출판사는 미래의 창이고요. 금년 10월 5일날, 금년이 아니군요. 2022년 10월 5일에 출간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책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의 어떤 그런 습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쭉 훑어보는 책인 것 같아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책을 꼬박꼬박 사서 읽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책이 이렇게 돈까지 주고 사서 보기는 조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자책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기기 리뷰 영상에서 전자책 단말기 리뷰 영상을 한두 편 정도 찍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밀리의 서재를 이제 정기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마침 이 책이 있어서 읽었고요.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내가 왜 매년 이 책을 읽고 있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그러니까 새해에 대한 어떤 예측 보고서를 받아보는 느낌? 아마 이 책의 기본적인 목적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내년에는, 올해는, 새해에는 어떤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김남도 교수 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출간을 하는 것 같고요. 새해에 대한 분석은 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지금까지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파편화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세분화되어 있는, 거기서 명칭은 뭐라고 붙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그래서, 소비자 집단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좀 이제 기억에 지금 나네요. 사실 이 책은 소설책이라서 줄거리를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올한 해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구나, 이게 이대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책에는 보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책을 쓴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 평가,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쯤은 예측을 했어요 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선, 독자 입장에서는 그냥 새해도 이럴 것이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고 거시적으로 바라봐라 라고 하는 어떤 제시를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은 이제 무언가를 좀 제시를 하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시를 하는 책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신조어도 좀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용어를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조어를 좀 제시를 하기도 하고, 조금 뭔가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기도 하고, 사회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스스로 이끌어간다, 견인한다, 또는
미리 예측한다. 그리고 운이 이만큼 맞았다. 제가 이제 요, 책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2009년도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책이 지금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10년이 훨씬 넘게, 책이 꾸준히 출간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올해 거 찾아보는 책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는 당연히 그만큼의 어떤 공이 있어서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책은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 이상의 의미는 별로 못 갖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위치 때문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글쎄요, 뭐 저는 외국에 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상당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고, 뭐, 심지어 저마저도, 전자책이긴 하지만, 출판사를 차려서 책을 출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10년 넘게 매년 한 차례씩 책을 출간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책이 갖고 있는 위치는, 그리고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책은 일단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이 책을 출간하는 이 팀이 갖고 있는 위치는 확고하지 않는가라는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에서 만들어낸 대한민국에 대한 예측과 평가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와 관계없이 분명히, 그 책이 주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특히 이제 올해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아, 이제는 이 책도 좀 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종이책을 기반으로 책이 출간이 되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보고서처럼 이렇게 완결된 형태의 책으로 출간이 되고는 있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제시하는 정도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에는 이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처럼 종이책의 형태로 1년에 한 번씩 출간하는 거는 어떤 그런 기록을 남기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뭐 스마트폰 앱의 형태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면서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형태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거 말고도 물론 뭐 전문가들이니까 맛만 먹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 형태의 서비스 방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책은 읽는 책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떤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역할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짤막하게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은 제 느낌을 짤막하게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